그래서 원래 1,400을 주는 건 똑같은데 네. 17세 이상도 네. 이 $1,400를 준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늘려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미니. 어제 제가 이 예산 조정권 행사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네. 이거를 사실은 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한두 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너무 크다. 1조 9천억은 너무 많은 돈이고 이러다 나라 망할 수 있다 이러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뭐 과반 찬성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을 좀 달래려고 약간 조정을 했어요. 어저께 통과할 때. 그래서 원래 1,400을 주는 건 똑같은데 네. 원래는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자기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개인한테 1,400을 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5만 달러로 좀 낮췄어요. 아~ 그러니까 돈을 연소득 5만 달러와 7만 5천 달러 그 사이에 원래 이거 현금 받으셨던 분들은 못 받아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아마 그분들의 액수를 좀 낮춰서 네네. 받긴 받을 텐데 그래도 1,400을 다 받지는 못한다.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연소득 싱글인 경우에 5만 불. 5만 불. 그리고 그 개인 기준 소득이 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면 10만 불. 10만 불. 네. 10만 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신 뭐 만약에 그 집에는 가장 혼자서 돈을 번다. 이런 경우는 7만 5천까지도 준대요. 예.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래도 네. 1,400달러가 지급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네. 좀 달라진 거. 네. 원래는 17세 이하 아동들. 그래요. 네, 네, 네. 지난번에 다 받았죠, 네, 아이들. 네, 네. 아이들 다 600달러씩 줬는데 17세 여기 고등학생이거든요. 17세 이상부터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사실 이 경기 부양한 현금 본인들이 직접 인디펜던트로 뭐 돈을 벌고 세금 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동안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준대요. 17세 이상도 네. 이 1,400달러를 준다. 그러니까 디펜던트일 경우.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요번에 그래서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거 그거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실업수당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니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 300달러 주당 받고 계시죠? 연방에서 지급하는 거. 근데 이제 300달러가 그 400으로 오릅니다. 실업수당이 네, 네. 400달러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이게 9월까지 연장이 될 거예요. 네. 이제 9월까지는 계속해서 매주 400달러씩 받는다는 거. 네. 그리고 뭐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시죠. 이 PPP 혜택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PPP 혜택 하시던 대로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해진 게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 업주한테 상환이 필요 없는 그랜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PPP는 일부 상환할 필요가 없지만 또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그랜트를 주겠다. 연방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금 보고 할 때 그렇죠.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자녀들, 디펜던트 자녀들한테는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줘서 보통 $2,000씩 줍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받으셨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달러씩 아마 다 알고들 계실 건데, 근데 이게 오릅니다. 그래서, 6세에서 17세 자녀를 둔 사람들은, $3,000까지 오르고요. 1,000달러가 오르죠. 그리고 6세 미만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3,600까지 옵니다. 야, 다자녀 가정은 좀 좋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에. 이게 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그렇죠. 어디 맡길 데가 그렇죠. 없고 학교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 좀 아이들 어디다 맡기거나 뭐 내니를 쓰거나 뭐 이런 비용들을 아마 보조해 준다는,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다 100% 세금 환급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부양 현금에 요번에 또 세금 보고 우리가 처리잖아요. 세금 그렇죠. 보고하고 네. 얼추 이제 뭐 3월, 4월이면 이제 그 세금 환급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까지 하면 굉장히 요번에 봄에 많이 받으실걸요? 힘드셨던 분들. 네. 요즘에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파산 신청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겠죠.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녀가 없는 그냥 일반 성인들 세금 보고해도 뭐 딱히 그분들 혜택 받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최대 $1,500 텍스 크레딧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없으신 분들한테도 요번에는 네네. 우리 세금 환급금 많이 받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소득층일 네. 경우입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 네, 오바마 이거 궁금해요. 네, 오바마 케어 사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사실 그 작년에 워낙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직장 뭐 해고되신 네, 네. 분들이 많아서 직장 보험 잃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좀 싸지겠죠? 보험료 싸지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수입의 8.5% 이상 납부하지 않게끔 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나 오바마 케어 뭔지 잘 모르는데 네. 그래 나 들어야 되는데 하고, 원래는 항상 그 전해 12월 말이면 딱 끝나요. 그 접수 기간이. 근데 올해는 지금 늘렸어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로. 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아직도 오바마 케어 예, 또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뭐 보험료도 많이 싸지고 할 테니까 꼭 5월 15일까지 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마 거의 이 안 그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으로서는 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